네, 안녕하세요. MBC 주말 드라마 엄마에서 김강재 역할을 연기하게 된 이태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예? 제가 맡은 강재라는 역할은요, 저희 엄마의 이제 네 자녀 중에 셋째고요. 그리고 아들이에요. 둘째 아들인데 저희 형, 영재 형에 대한 그런 열등감과 그리고 동생으로서 항상 옷도 물려받고 그러다 보니까 형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그래서 좀 더 형보다 성공하고 싶고 그리고 더 남자로서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인생 한방 역전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살아가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. 그러다가 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더 성숙해져가는 강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. 저도 이제 군복무하고 2년 만에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여러분들과 이제 만나 뵙게 되는 날을 저도 기다렸습니다. 좋은 작품에서 또 좋은 역할로 여러분들께 이번 드라마 엄마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MBC 주말 드라마 엄마 9월 5일 저녁 8시 45분 이제 매주 주말 여러분들 안방 극장을 책임지겠습니다. 많은 시청 바랍니다.